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자, 자, 아,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저는 퇴근하고 방금 왔습니다. 오늘 경기도에서 촬영을 했는데, 딱 퇴근 시간에 끝나가지고 촬영이 집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렸어요. 뭐 촬영했냐고요? 저희 신곡 촬영했어요. 언제 올라오는 신곡? 4월 22일인가요? 저희 호피폴라 EP가 드디어 4월 22일 공개됩니다. 6시. 맞나요? 호피폴라 22일 맞네. 4월 22일 날 머리 제가 만진 거냐고요? 아닌데요? 제가 만진 거 같나요? 왜지? 머리 지금 완전 딱딱해요. 대박이죠? 아니, 제가 원래, 집 들어와서 바로 씻고 잘 생각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헤어 메이크업이 된 김에, 미뤄놨던 유튜브 영상 촬영을 끝내고, 그리고 자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 영상 촬영 도와주기로 한 친구가 오랜만에 얼굴도 볼겸 오기로 했는데 좀 기다려야 돼요, 그 친구를. 그리고 영상 촬영 준비도 해야 되고.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그래서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옷 너무 예쁘다고요? 이거 옷저 선물 받은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입은 새 옷이 완전 새 옷이에요. 그죠? 이거 잘 입어야 돼요. 근데 하얀색이라서 뭐 흘리면 안 돼. 저녁 먹었냐고요? 네, 방금 들어오자마자 뭐좀 먹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아직도 식사를 안 하셨어요? 얼른 하세요. 아니, 지금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식사도 아직도 안 하시고. 머리카락 하트는 이건 하트는 아닌 하트인가요? 그러네요. 약간 이렇게 하트를 우던 건 아니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난또 저희 올라왔었는데. 하트를 우던 건 아니었는데 하트가 됐네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아니 요새 호피폴라 아이고 요새 호피폴라 요새 호피폴라 굉장히 뭔가 이것저것 많이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들. 진짜 빨리 저희 이렇게 완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자주자주 또 모습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그죠? 좋으네요? 좋으네요? 자 뒤에 인형이요? 아 뒤에 인형 놔뒀어요. 약간 카메라가 뿌연가? 잠깐만요. 아이고. 됐나요? 깔끔해졌습니까? 열린 음악회? 아, 맞아 맞아 맞아. 열린 음악회 때 제가 또 일렉 기타 라인 바꾼 거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시고. 자 그런 김에 제가 오랜만에 일렉 기타를 조금 잡아보고 갑니다 여러분들. 어이구 어이구. 그 아 근데 왜 이렇게 잠이 올까? 으쌰 되는데 졸리는구만. 근데 아 근데 이게 페달 보드가 여기 있어가지고 참 굉장히 불편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앞에다가 해야겠어. 이씨야. 이야. 됐어. 김갸름소라고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봤을 때 저는 한 23살 정도 돼야 갸름소가 되지 않을까. 아직까진 빵소가 좀 있어. How long have you been smiling?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It seems like it's been too long. Sometimes I don't feel like trying. So what the fuck are you on? Whoa.
피크 왜 물었냐고요? 피크 왜 물었었냐고요? 기타를 손으로 치다가 그 피크로 칠 때랑 달라서. 그쵸? 작가님 들어오셨어. 어이구, 작가님 들어오셨네. 시즌 2하러 저도 저좀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다 초대해 주세요. 아 조곤 형도 들어왔었어요. 지금도 들어와 계시나? 댓글이 좀 늦게 제게 늦게 내는 좀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아밍 암 바를 열린 음악회 녹화 갔다가 거기서 잊어먹고 와가지고 손으로 하고 있어. 아, 바뀐 라인이요? 아, 근데 제가 사실 그거 즉흥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라이브라서 여러분들께 저는 즉흥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해봤던 건데. 제가 기타 호피폴라 연습할 때 썼던 그 반주 트랙이 있거든요. 이건가? 이거는
이거였나요? 이거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네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가. 10시네. 아, 진짜 씻고 싶다. 아니, 지금 지금 뭔가 몸에 힘이 안 들어가. 몸에 힘이 안 들어가요.
딴딴딴. 근데 졸린데 어떡하죠? 일렉 기타요? 일렉 기타는 계속 번갈아가면서 치고 있죠. 쿠스틱 기타도 치고 일렉 기타도 치고. 어떤 모델이요? 기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기타? 이 기타는 PRS라는 기타예요. PRS 커스텀 22라는 기타예요. 근데 요새 약간 기타를 바꿀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계속 손이 막 프렛에서 막 벗어나.
오케이. 아 이거 아니야. 다시.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녹화하고 그거 이제 영상 올라올 거예요. 베스트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근데 아직 이거 촬영해야 되는데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대박이죠. 촬영 금방 끝나겠죠? 아니 금방 끝날까? 그거는 금방 할 수 있어. 금방 할 수 있어. 아 근데 사실 눈이 아니 조금 졸리긴 한데 그렇게 막 피곤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체력은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졸리긴 한데 그러면은 오늘 월요일이니까 네. 오늘 또 남은 한 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나는 이제, 뭐 해야 되지? 자다 일어나야 돼. 얼굴이 또 붓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 또 남은 일요일에 남은 일주일 화이팅 하시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따뜻한 물로 씻고 잘게요. 일렉 기타는 PRS 기타예요. PRS 커스텀 22라는 기타예요.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엔딩 곡으로 하나 빌려드릴 곡이 있어. 어떤 곡이냐면은 엔딩 곡으로 아니다 다음에 안녕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어이구. 들어갈게요. 아, 핸드폰이 쓰러지네. 이게 좀 깨진 거 아니겠지? 알겠습니다. 안녕.